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노후 준비의 함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노후 혹은 뭐 은퇴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관심사가 약간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시분들은 아, 무슨 벌써부터 노후야, 무슨 은퇴 준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걸 막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이 노후 준비, 은퇴 준비는 입사와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잔여 리스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잔여 리스크. 이 잔여 리스크라는 말은 내 자녀들이 내 노후를 위협하는 위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노후 대비로 자녀들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가르치고, 자녀가 조금이라도 좋은 직업 갖길 원하고, 약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더라도 자녀가 잘 되면은 내 노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자녀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자녀는 내 노후를 가장 위협하는 위험이 되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집에 같이 사시겠죠? 그러면은 내 노후 자금 갖고 그 자녀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녀들이 뭘 하겠다고 하면은 내 노후 자금 헐어서 뭐 지원을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정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뭐 그냥 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갖고 있는 돈다 쏟아부어서 도와주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불행한 노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녀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모시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 자금이나 결혼식 비용을 대주는 일도 여전히 많다. 자녀가 부모를 무한히 모시는 경우는 없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한없이 지원하려 든다. 그러는 동안 부모의 노후는 한쪽부터 서서히 붕괴해 간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자녀를 부효자로 만들고, 자녀가 경제력이 없으면 부모의 노년을 좀먹는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것은 부모의 것이고 자녀의 것은 자녀의 것이다. 이것을 꼭 인지시키고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자녀가 달라는 대로 쏟아부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해지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인 빈곤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노인들이 가난해지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뭔가 이 고령화 사회, 노령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뭐 정책적인 뭐 대비도 없었고요. 뭐 일반 사람들은 더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나라의 노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뒷받침해줄 만한 대비는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또 거기다가 대가족 중심의 우리 문화가 핵가족화되면서 어떻게 되죠? 자녀가 부모를 책임진다는 게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모시던 그런 전통적 관습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적으로도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더 이상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우리 사회에 가난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노인 빈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출발이 늦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가장 최근에 이게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32%에 불과하고, 특수연금
수급자, 특수연금 수급자, 뭐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연금 받으신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 포함해도 전체 노인의 36%에 불과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45.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금 제도가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과소비를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비쌀수록 물건 좀잘 팔리잖아요. 뭐 명품 비싸면 비싸도 잘 팔리고 약간 이런 소비 문화가 있어가지고 뭔가 노년에 대한 준비도 잘안돼 있고 이런 소비 습관들이 은퇴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뭔가 빈곤한 노후, 빈곤한 노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월세 비중이 증가합니다. 뭐 아무래도 목돈 가지고 있는 건 자녀들 다 도와주고 혹은 뭐 내가 어디 아프더라도 그 목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보증금 이런 것도 빼서 쓰고 하다 보면은 월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를 살아가면 문제가 뭐죠? 월세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한 달에 쓸수 있는 그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을 월세로 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노인의 빈부격차를 늘리는, 노인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노인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인을 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이런 거죠. 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냥 뭐 사고는 누구나 날수 있어요. 20대도 날수 있고 30대도 날수 있고 40대도 날수 있는데 꼭 그냥 뭐 70대나 80대가 사고를 내면은 70대 고령자가 뭐 사고를 냈다면서 뭐 노인들의 인지 능력 하락 뭐 이런 거 예로 들면서 노인들이 더 이상 뭐 운전을 할수 없도록 혹은 뭐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꼭 항상 뉴스 기사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고는 누구라도 낼수 있는 거고 어느 나이 때든 늘 나고 있는 건데 노인들 70대 80대가 막 사고를 교통사고를 내면은 그들의 뭔가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막 몰고 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노인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노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은 황혼이혼, 뭐 조혼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를 맞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황혼이혼이, 조혼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여성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뭐 여성들이 꼭 결혼을 하고 나면은 절대 이혼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또어 그래도 이 남자의 뭔가 아내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간다는 이런 뭔가 생각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평생 뭐 부창부수 뭐 혹은 뭐 지아비를 따라간다는 약간 이런 유교적 전통적인 관념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런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더 이상 뭐 너랑 내가 언제까지 평생 살아야 되냐. 나도 이제 자유를 느끼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이제 생기게 된것 같고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황혼이혼, 조혼을 증가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혼했다고 하면 무슨 범죄 저지른 듯 했어요. 범죄 저지르듯 뭐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낙인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뭐 이혼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진 않죠. 그렇다고 막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내가 뭐 배우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은 그냥 그럼 차라리 이혼해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했다. 이런 것도 이제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뭐 배경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더 이상 행복의 근원이 뭔가 가족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가족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죠? 나에게서 원래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동안 뭔가 유교적인 관념 뭐 이런 게막 얽히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 하려고 했고 그래서 막
지키려고 노력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냥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남편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죠. 뭐 유효기간 없는 건 없겠지만 어쨌거나 남편과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다.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은퇴 이후에 이제 황혼이혼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 경제적으로 이제 약간 좀 무능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남성분들이 그것보다는 내가 이 남자랑 하루 종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그래서 당신은 배우자와 하루 6시간에서 10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56%가 대답을 했는데 아내는 28%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과 같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얼굴 보고 사는 게 싫은 거죠. 다섯 번째는 여자의 경제력이 이제 향상된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주로 남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의존이 됐잖아요. 우리 가족은 남자가 먹여 살린다, 남편이 먹여 살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여성들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남자가 필요가 없고 굳이 너가 뭐 약간 나한테 잘 못하면은 나도 그냥 내 돈 벌면서 살겠다 이런 약간 이제 심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뭔가 너무 이제 한 사람과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권태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30세에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100세 시대니까 70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혼자 살고 싶다. 나도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 성장 읽기는 1년 365일 1일 1도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장 읽기는 당신의 성장을 매일매일 응원하고 있고요.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